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유천입니다. 빗나간 믿음은 역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단 판정을 받은 한 목사와 사모가 청소년 신도들에게 영적인 부모를 자처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한데 그들이 가르쳐준 천국의 복음은 열성적 신도들을 감옥으로 가게 만들었고 많은 가정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목사 부부의 가르침과 그들의 어린 신도들의 어이없는 범법 행각을 장영원, 김현철 PD가 취재했습니다. 1998년 10월, 경찰의 불신 검문에 5명의 학생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삼을 훔친 것 말고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네들이 전부 다 모여놓고 보니까 전부 다 이 새생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잡힌 5명이요? 예. 그리고 그때 그 인삼을 싣고 가던 차가 집사 김이 차. 화가 난 부모들이 교회로 달려갔지만 이미 교회 문은 닫혀 있었고 목사 부부는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 교회는 이제 거기서 다시 일어나질 못한갑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추측을 했었는데. 하지만 몇 년 후 인삼밭에서 인삼이 다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맞은 것이 하루쯤에 한 천만 원 조금 더 천만 원 이상 맞았어요. 난 거의 나도 1억 이상을 맞 1억 정도는 돼요. 몇 차례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지금 내 경찰서에 신고한 거면 6번이에요. 6번이고. 네. 98년 10월에 인삼절도로 검거된 적이 있던 송량이 또다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어 공범 2명이 잇따라 검거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사모가 모든 걸 지시한 것이다. 천국에 문이 있는지 알고 잘못 알고 자기가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이단이었더라.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했던 사모 최 씨는 학생들을 합숙까지 시키며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부추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말은 이게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잘 따르면은 그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신부로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미 신부고. 천국이라는 그 비장의 카드가 있다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다 믿어요? 천국 그 얘기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죠. 어떻게까지 얘기냐면 내가 죽으면 너는 잘 안 먹고 싶고 내가 살인을 시키면 너는 살인을 할 것이냐 해서 우리 전부 다 아멘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지난 2월 5일 전주지방법원. 인삼절도 사건의 주범격인 사모 최 씨와 신도 위 씨, 강 씨 등 3명의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부모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할 자식들이 쇠고랑을 차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믿기 어려운 눈치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부모들은 피고인들이 퇴청할 출입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모 최 씨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마침내 최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제지 덕에 봉변을 면한 최 씨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20대 초반의 딸들은 이제 곧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목사 부인인 최 씨가 도둑질을 시킨 것은 95년경부터. 하지만 처음부터 인삼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삼을 하기 전에 범어로 훔쳤어요. 그냥 있는 데 그래서 도서관 많아요, 사고 많아요 그런 것도 다 그걸 직접 지시했어요? 네. 제가
이게 지금 탁해간 거예요. 이게. 하지만 인삼을 훔쳐 파는 것이 돈이 되자 본격적으로 인삼을 훔칠 것을 학생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훔친 인삼은 무려 5억 5천여만 원어치.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은 얘는 죽을 거라고 판고 못 간다고.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그 뭐냐 인삼 스토어에서 죽을 거라고. 가해들이 만약에 그 인삼 못 팔아갖고 왔는데 모자라고 판고 그런가 판고 못 간다. 그래서 저주받아 내 영혼 저주받고 뭐 힘들면 죽어버려. 사모 최 씨는 학생들에게 인삼을 절도, 운반, 판매 등 제각기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더구나 잡혔을 경우 농민을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정신교육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너가 만약에 다니다가 신분증 검사를 해가지고 잡히면은 그때는 약 먹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진짜 약국에서 안정제를 수면제를 안 팔더라고요. 떡지방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늘 가지고 다녔어요? 네. 이렇게 밤새 캔 인삼은 남학생들이 승합차를 이용해 합숙소로 옮겼습니다. 사모 최 씨는 이 인삼을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판매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창고에 이제 그 인삼 푸들기가 새벽에 깨워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해놓고 이제 그 새벽 깜깜한데 그때 일어나서 그걸 그 창고 문 열쇠를 닫아주면은 전 그걸 가지고 나와서 팔러 나가는 거죠. 학생들은 인삼이 든 비닐봉투를 양손에 들고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인삼을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한 군데 기억나는 데가 서울 불광동. 불광동까지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갈 차비를 가서 차비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 가서 인삼을 팔아요. 인삼을 팔고 그 돈 있잖아요. 돈은 또 이제 그 얼마나 나와요 돈이? 평균 잡아서는 한 제 기억으로는 70만 원 정도 되나.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학생은 모두 5명. 현장에서 붙잡힌 송 씨는 징역 2년. 수배 중 어머니가 붙잡아 경찰에 넘긴 강 씨는 재판 중. 역시 수배 중 오빠에 의해 경찰에 넘겨진 김 씨는 징역 3년. 어머니가 자수시킨 조 씨는 징역 1년 10개월. 검찰에 자진 출두한 위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학부모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최 씨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다니던 중 지난해 11월 한 부모의 제보로 검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으로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자백을 했지. 자기가. 뭐라고 자백을? 그때 자기가 시킨 것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사모 최 씨의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절도단 두목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김현철 PD, 그런데 3월에 불거진 사건이 11월까지 끈 이유는 또 뭡니까? 예, 경찰이 이 사건의 내막을 파악한 것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의자들 중 경찰이 직접 찾아서 잡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거된 학생들은 모두 부모가 직접 경찰에 넘기거나 스스로 출두했고 주범인 최 씨마저 부모의 신고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들은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모님이라면 목사님 못지않게 신도들로부터 그 존경받는 신분 아닙니까? 그런 사모님께서 이렇게 도둑질을 시키면서까지 돈을 모은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예, 사모인 최 씨는 평소 대규모 기도원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인지 최 씨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신 목사는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법망이 조여들자 최 씨는 합숙소로 운영하던 집을 처분하고 살림살이를 이곳 김제의 한 비닐하우스로 모두 옮겼습니다. 아니요. 수백 벌은 넘어 보이는 학생들의 옷까지 합숙의 역사와 규모가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학생들은 근 7, 8년 동안이나 집을 나와 합숙소에서 신목사 부부와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교회에서 처음 만난 최 씨는 인정이 많고 상냥해 따르는 학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어머니예요. 새어머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무래도 친구하고는 많이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죠. 제가 친자식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식 그냥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줬죠. 초창기에 모였던 학생들은 대부분 전주로 유학을 온 지방 학생이거나 결손 가정의 학생들. 정에 목말랐던 학생들은 신목사 부부에게 부모 이상의 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2, 3년이 지나면서 슬슬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여학생들에게 속칭 앵벌이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시키던 거예요? 그 돈을 얻어온 사람, 돈을 준 사람은 그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하루 나가면 얼마 정도 이렇게 받아서 최사모한테 줬습니까? 거의 10만 원 돈 가량 되는데요. 한 못할 경우는 한 7, 8만 원 정도 될 경우도 있고 많을 경우에는 2, 30만 원까지도 됐었어요. 2, 30만 원 정도? 예, 예. 하루 동안 전국을 돌며 구걸해 온 돈은 최 씨가 직접 챙겼습니다. 평소보다 벌이가 적은 학생에게는 심지어 폭행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잘못했어. 책가득은 막 던지고 있어요. 그 성경 그 두꺼운 그 책도 던져서 자기가 보는 그 책까지 던져서 그 보이는 걸로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때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언니들 같은 경우에요. 옛날 그걸 때 맞으니까 맞은 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미리 치워놓고 막 그렇게도 했었어요. 학생들은 집안의 돈도 숱하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잡아서 6만 원, 5만 원, 다 몇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다 보내주셨네. 3호 최 씨는 방값이다, 학원비다, 책값이다 해서 부모에게 돈을 빼내는 방법까지 직접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녀 학생을 짝을 지워 동거하는 사이라면서 방값을 요구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주 날씬하게 잘생긴 남자예요. 돈을 300만 원 내놓으래. 방을 얻겠다고. 무슨 300만 원 갖고 서울서 방을 얻냐. 그랬더니 월세방이라도 얻을 수 있고 하여튼 어쨌거나 300만 원만 주면 지가 다음 일은 지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00만 원이 어디 있어서 뭐, 도저히 못 준다. 다른 부모들도 이 같은 수법에 속아서 돈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100만 원만 달래요. 그래서 왜 100만 원? 그랬더니 진짜 시부모님한테 점수 따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점수를 따? 그랬더니 그 시부모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런다고 100만 원만 달라고. 지금 네가 그 얘기 할 수 있는 소리냐? 아무리 들어봐도 뭐 초등학교 수준뿐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심지어 여학생들은 임신을 했다면서 남학생의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그 조작된 얘기 사이에서 실무가 다 지휘를 한 거예요. 나하고 사귀는 것이고 내가 이 애기에 이 사람의 애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가로 나는 떨어질 테니까 대가를 달라.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 먹혀주세요. 옆에서 붙으면. 이렇게 모은 돈으로 97년부터 김제의 한 국유주를 매입, 양계장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닭을 키우고 계란을 파는 것도 학생들의 몫. 물론 임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이면 항상 가지고 와요, 봉고차로. 차로 가져와서 여기서 일부 동네 사람들 사 먹고 또 시장에 가면 저녁엔 시장에서 팔고요. 근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교회면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잠을 여자애나 남자 같이 자는 것 같았고. 학생들은 전주 시내에 두 곳의 포장마차에서 밤 늦게까지 피자를 구워 팔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최 씨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포장마차 운영으로 돈이 모이자 3호 최 씨는 전북대학교 앞에 술집을 인수. 그곳에서 번 돈으로 다시 또 한 곳을 인수. 두 곳의 술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주방 일부터 접대까지 모든 일을 학생들이 도맡아 했는데 역시 보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부차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거기서 벌었다고 하면은 대충
거의 1억 가까이 됐다고 말씀드려도 괜찮거든요. 제가요? 네. 상장 기업 분석. 코스닥 투자 열풍일 때는 술집에서 번 돈으로 학생들을 시켜 주식 투자도 했습니다. 이 일에는 신목사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또 같이 있었어요? 네, 주식할 때? 네, 네. 시켜가지고 기계 조작만 했었어요, 처음에. 아, 그래서 얼마를 잃었어요? 모르겠어요.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었다는 것만 알아요. 손실은 학생들에게 떠넘겨 손실액만큼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돈을 마련해오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잃으니까 너 인연 뭐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잃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 꼬셔서라도 돈을 해와라. 그래가지고 사모 최 씨가 연 술집을 출입하던 오 씨는 조양에게 속아 돈을 1,300만 원이나 떼었다고 합니다. 뭐 결혼까지 응? 이렇게 한번 말까지 오고 갔으니까 네. 제가 좀 쉽게 믿었던 거죠. 아주 1,300만 원 큰 돈이니까 뭐 한 번에 못 해줬죠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에 500, 300, 500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기간이 한 7개월 걸렸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첫 돈은 다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직접 손에다 줬어요? 그래. 사모 최 씨는 심지어 학생들에게 신장까지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신장을 팔면 2,500에서 3,000원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여자애들 한 4, 5명 정도 신장 들고 찾아다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았거든요. 그리고 3,000원 줬는데 제가 하면은 네, 아무리 목사 사모님이 시켰다 해도 어린애도 아닌 대학생들이 도둑질까지 고분고분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장영원 PD, 네. 신목사 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당시 학생 신도들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목사 부부가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라 기성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귀신론을 받아들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도했고 자신들이 신과 다름없는 존재로 군림했다고 합니다. 89년 장로회 신학대 대학원을 졸업한 신목사는 90년 전북 진안군의 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 목사로 임명됐습니다. 90년 7월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설교도 잘하고 목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이듬해부터 설교 내용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인상도 좋고 겉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최 사모는 어땠어요? 거기도 사모도 역시 그렇고. 아, 그렇군요. 윤리 도덕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하나에 말하면 넋두리에 불과하다. 뭐 예수 이름이면 그냥 그 말하자면 병이 낫고 예수 이름이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이면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만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한술 덧든 것은 사모 최 씨.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 되는 분은 그 당시에 그 자기가 그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도 뭐 누구누구와 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야 말하자면 누구누구가 이제 뭐 마귀다. 이 무렵 신 목사 부부는 당시 유행하던 김모 목사의 귀신론에 빠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귀신론은 92년 기성교단으로부터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된 이론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김 목사라고 그 거기에서 그 설교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가고 나서도 우편물로 이제 우송이 되어 왔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고유 남바가 있더라고요. 그 회원이 이렇게 쭉 일련 남바로 되어 있어요. 김국 씨 주장 속에 사람의 모든 질병은 귀신이 만든다 하니까 또 사람의 그 어떤 가장 그 본능 속에는 이제 어떤 건강 또 어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말은 병이 낫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또 매력을 느껴가지고 뭐 신학생, 전도사, 막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호응을 이제 많이 할 정도였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한 설교 내용과 귀신을 쫓는 기도 때문에 결국 1년 반 만에 지난 교회를 떠나게 된 신목사 부부는 93년 인근 지역인 장수의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 온 후에도 최 사모는 주로 학생 신도들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귀신을 쫓는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사모가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탁 치면은 아, 이렇게 넘어질까 봐 어지면 예. 아, 이 카펫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그 이렇게 넘어지면은 뇌진탕 걸릴까 봐. 그 여기다 딱 떨어지면은 딱 이렇게 저기 저 그런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그런 것을 하라 그러고 근데 저녁마다 그렇게 막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하지 학교 끝나면 여기로만 오지 그러니까는 그때 말썽이 많았었죠. 과연 최 씨의 기도가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긴 있었을까? 당시에 한 여신도는 자신이 직접 그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기를 올 때는 완전히 팍팍 기어서 와가지고 아팠었는데 이렇게 저 기도를 받고 사모님한테요?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장로님한테.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건강함으로 걸어다니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저기 제가 저기 뭐야 전주신 저기 세생명께 지하실 있을 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가 상상을 초월해요. 저기 막 그 암병환들도 많이 왔다 그러고. 그러나 초창기부터 최 씨를 따랐던 몇몇 학생 신도들은 최 사모가 귀신 쫓는 기도 치료는 했지만 병을 고쳐서 나간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암을 거기서 기도를 치료를 하고. 아 그런 거 없었는데요.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네, 그 그런 적 없었어요. 무슨 뭐 암을 아, 그런 거 없었어요. 귀신을 받아서 한 마음이에요. 귀신도 만든 이유가 미국에 있고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 너도 완전히 정복하기 때문에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러면서 때려요? 네,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어, 그거 몇 명 와서 막 그 기도해서 낫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이에요? 기도해서 낫았다고요? 네. 낫았다고 저는 못 봤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귀신 쫓는 기도 치료 등 최 사모의 귀신론이 문제되어 남편인 신 목사는 결국 기성교단에서 목사직을 맡지 못하게 돼 출교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장수에서 몇몇 신도를 이끌고 전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도 신 목사가 새로 전도한 학생들을 독려해 지었다고 하는데 이때 신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디요? 목사님이 막 말을 일이 시킬 때도 아주 쌍욕하면서 애들 막 시켜도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일해요. 신 목사가요? 네. 이 신 씨가 막 애들한테 뭐라고 네. 그러면서 욕을 해요? 뭐 예리서 막 먼자식 하면서 막 하고 그래도 학생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일하면서 저렇게 할까? 게다가 신 목사 부부는 전주에서 새로 인도한 학생들에게 영적 부모를 자처해 신 목사를 아버지라 하고 사모 최 씨를 어머니라고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다닐 때요 사모를 엄마라고 그랬었어요. 어머니식으로 그리고 신사님 그분은 이제 부친으로 아버지식으로. 예. 실제로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건 그래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 예. 그 다만 육체를 육체만을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그리 의미는 없다고. 현재 구속된 한 여학생 신도의 일기장입니다. 신목사 대에서는 아버지라 부르며 절절한 사랑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친어머니는 계모라고 부르며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기장 같이 생기는 일기장에다가 막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막 사랑하는 아버지 막 전혀 그런 거니까 그걸 보면 막 열받아서 뭐 미치겠다. 겸손을 그 사랑, 뭐야, 그 육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만약에 거짓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어야 내가 상담합니다. 양도 죽어요. 신을 보고 싶다는 거야? 신은요? 네, 신을 보고, 신을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폭행까지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신도였던 이민석 군은 사모 최 씨에게 뺨을 맞아 고막이 터졌습니다. 고막 터져서 수술했는데. 뜯어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잘 들려요? 혹시? 지금도 잘 안 들리죠. 귀 구멍이 터지는 정도라니까요. 이빨 나가요. 그 정도로 세게 발로 확 차버리니까요. 그냥 사정없이. 막 무서워요 이렇게 제. 그렇죠. 그 카리스마라니까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카리스마가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 권력자 같은 거죠. 최 씨의 폭행은 학생들을 더욱 주눅들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합숙소를 떠나고 싶어도 최 씨의 폭행과 공갈이 무서워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거기 도망갔다가 거기서 향수 시켜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안듣고도 하셨는데 안듣고살 정도가 옷 다 찢어지고 머리가 다 그때 어떻게 때려요? 어디를? 아니 저렇게 된거라고 말 그대로 발차기도 하고 옆발차기도 하고 뒷발차기도 하고 머리끈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 사모가 말하기를 자기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깡패들을 시켜서 죽인다고. 근데 저 이렇게 그 거기는 학생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요 그 집안 그 부모들까지 죽인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러나 교회에서 일했던 집사는 최 사모가 성령을 대신해 때린 것이므로 폭행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본인이 때린 거냐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거냐 그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면서 지금 와서 헛소리를 내 지금 와서는 말을 뒤집어 버리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럼 최순 씨가 안 때렸다는 얘기예요? 최순 씨 몸을 최순 씨가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럼 성령의 힘으로? 그렇죠. 네, 절도나 폭행까지도 성령이 시켜서 했다면은 법적인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할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장영원 PD, 네. 결국 학생들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 온갖 정성을 신목사 부부에게 바친 학생들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피해자는 자식을 이해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신목사 부부의 곁에 최후까지 남았던 12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집안의 기대를 모았던 우등생들이었습니다. 최 사모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위준영 군. 그는 모든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의과 대학생. 그런데 98년에 이어 이번에 또 검거돼 전과 2범이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이 책을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냥 미쳐버리죠. 그냥 마음이 그래 참 어디다 처질러 버리기도 못 오고 이게 괴로워요. 이 책을 보면 아들이 의사가 될 날만 기대하며 힘든 농사일을 달게 참아온 위 씨에게 이번 아들의 재구속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생전에 최고 기쁜 날이 그놈 의대에 붙었다고 나간 날 그렇게 내 생전에 제일 기쁜 날이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 번도 이렇게 한 번 전과자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억울해 죽었는데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건 맞죠. 위 씨를 더욱 절망에 빠뜨린 건 아들이 자수하면서 낸 자퇴서. 의사의 꿈을 되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대 펼치면서 희망을 갖고 그래도 섣발리 이러면서 그래도 이러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이제는 답답할 뿐이에요. 가슴이 무너진 것은 위 씨 부부뿐이 아니었습니다. 신목사 부부를 따른 12명의 학생들은 명문 대생들이거나 고등학생이었지만 대부분 자퇴한 상태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전부가 다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퇴학, 재적, 퇴학, 뭐 장애자. 98년 인삼 절도 사건 이후 부모들은 자식을 교회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 번 기운 자식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시골이니까 뭐 개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이제 발을 못 다니게 묶어놨었는데 한 3일 정도 이제 집에서 있다가 신발도 안 신고 다시 나갔더라고요. 네. 수배랑을 내려주라. 그래 내가 그 잡아라 그렇게 하니까 검찰에다가 분명히 넘겼는데 검찰에서 야 이름을 빼버려서 수배랑이 안 내렸다 그러더라고. 다시 해라. 아들 딸들을 설득하고 애원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직접 어머니 손으로 딸을 잡아 경찰에 건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여기 가서 가득가득 아이고 어찌까찌까 놓치면 어찌까 뭐 신창훈이 신창훈이보다 더 더한 놈이라 했었습니다. 그 친엄마 맞아요? 경찰서에서 그러더라고요. 친엄마 맞아요. 근데 왜 딸을 그 잡아넣으려고 개를 써요? 잡아놓고 그러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만들려고 그러죠. 내 자식 찾으려고. 학생들은 신목사 부부에게 온갖 정성을 다 바쳤지만 최 사모는 정작 필요한 시점에서는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미정 양도 한때 최 씨의 사랑을 받던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바칠 돈을 벌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지고 턱이 깨지고 머리에 큰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한 거예요? 예, 저. 멤버를 끼맸잖아. 여보? 예, 그거 다 끼맸지. 아, 이렇게 요것이 들어간다는 게 내 주먹이 처음에 깨졌을 때. 어떻게 내가 징그랐더니 그것을 이렇게 붕대로 감아놓고 가갖고 거기서 내가 탁 그냥 떨어져 버렸어. 응, 그것이. 사고가 난 것은 99년 여름.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합숙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양이 음주운전 트럭에 친 것을 동료 신도들이 목격하고 최 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최 씨는 모른 척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모른 척하라고 해서 자리를 떴어요. 네, 그 자리에서 떴었어요. 이 양 가족은 사고 소식을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속이 상한 이 양 아버지는 연일 폭음을 일삼다가 지난해 세상을 떴습니다. 저를 나가주신 분인데 그런 부모님이 저 때문에 또 그 술 드시고 그래가지고 당뇨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우려막심하죠. 아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머리가 좋아 대학에서도 장학금으로 공부했다는 이 양. 그런데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밤에는 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끈 탈에 오줌 젖은 이불을 넣는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막 세고 그냥 그 생각 말하면 충대기가 맥히갖고 말이 안 나와. 어떻게 기가 막히다. 밤새더라 그냥 이불도 못 덮어. 어떻게 분이 터지고 죽었대. 화가 올라와서 화병이 들어오고 당겨들고 거기서 그때부터 화병이 들어갖고 저랑 내 이불도 못 덮고 여름 이불 하나 덮고 방 살고. 이 양과 그 어머니는 이제 평생 크나큰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양은 자신의 원래 모습과 단란했던 가정의 행복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목사 부부를 따라 집을 나간 딸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술 마셨네. 그러니까 하루에 술 두 병, 세 병씩 이렇게 먹어요. 딸이 떠난 후 임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술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딸 문제로 불화가 생겨 부인마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애들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그런 데로 빠져들게 했느냐라고. 뭐 또 집사람은 아내는 아내대로 어떻게 내가 다 큰 애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 읽어 다 어떻게 간섭을 하겠냐. 자기도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지. 그로 인해서 집사람하고도 말다툼하고 어떻게 막
손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오니까 집안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네요. 지금. 딸 영경이 교회 합숙소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지난해 겨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을 나간 영경이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하며 대학 갈 학비를 번다고 부모를 속여왔습니다. 워낙 애가 착했었어요. 거짓말도 할지도 모르고 착하대 착하고 순하대 순하게만 커왔어요. 애가. 착하게 생겼네. 착했어요. 참으로 착했습니다. 제 아들도 공부도 잘해요. 이제 임양 아버지 곁에는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지금 군대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막혀가 되어버렸어요. 어렵게 자식을 찾아온 부모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신 목사 부부를 따랐던 슬아의 남매를 겨우 집에 데려다 놓은 장 씨. 신 목사 부부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잡으면 내가 갈아 씹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 못 잡아서 하니까 이 건들지 마요. 그럼 그냥 건들면 그냥 성질이냐냐 피가 끓어오르니까 이 편안한 일이 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은 몇 년 전에 돌아왔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합니다. 저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나섰거든요. 아, 어디가 아팠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어. 다 나았어요, 솔직히. 네가 무엇이 나았어? 그 아, 아픈 병신 같은 소리 말하고 자빠졌네. 아들은 올해 1월 신목사 일행이 운영하는 서울의 술집까지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며 신목사와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거기도 제가 오래 일한 게 아니라 잠깐 들린 거거든요. 잠깐 광고 보고 가가지고 했던 거. 정말로 신성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송천동에서 봤죠. 송천동에서 보고 그 이후로는 못 봤죠. 네네. 네. 못 봤죠. 장군의 말이 사실일까? 같은 술집에서 근무했던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은 언제까지 봤어요? 베르제 서울에 살 때. 그때 베르제에는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갔죠. 누구야? 아, 죄송합니다. 베르제로 가라. 그... 제가 말씀하신 경우는 94년도 걸려가지고 제가 있었던 거는 94년도부터 제가 계속 있었어요. 병원에서 같이 장군을 해서 거기서 있었고 몸은 돌아왔지만 장군의 마음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 후유증이라는 건 말도 말이야, 그냥 이해하기도 싫고 그냥 잡으면 그냥 가라마지도 내가 군이 안 불려져야지 내가 그냥 여기가 당장 앞에 있으면 내가 그냥 막 쑤시고 싶은 마음이야. 한두 개 아니야. 내가 그냥 일을 막 가는 사람이 내가 막. 네, 애지중지 기른 자식이 부모를 등졌을 때 그 부모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김현철 PD, 이번 사건에서 신목사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신목사에 대한 수사는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모 최 씨마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열성 신도들이 모든 죄를 떠맡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여학생 신도 어머니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검거된 최 씨는 당시 폭행을 비롯한 혐의 내용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원래 그런 목적이었는데 신앙심이 사라지면서 뭔가 조금 문란해지는 것 같길래.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무슨 일인지 폭행과 인삼 절도 등 모든 혐의를 사모 최 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공격을 안 많이 부인하는데요.
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전부 부인했습니까? 전체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또 위 씨는 대신 최 씨가 구속된 후 자수했던 네. 의대생 위 군이 모든 죄를 자인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고명을 다 했다라는 취지로 저를 두둔하면서 고명을 자백했습니다. 위 씨 부부는 사모 최 씨의 죄를 뒤집어쓰고 자수한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일같이 면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씨 부부가 아들에게서 들은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단 한마디뿐이라고 합니다. 여기만 갔다 오면 내가 막 온몸이 떨린다니 떨려. 내가 세상에 의대생으로서 학교나 다녀서 지금 의대 공부하고 나와서 지금 의사하고 있을 놈이 세상에 최소에 엮여 들어가갖고. 어머니의 손에 의해 잡혀 구속된 강량도 언니들이 훔친 인삼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신목사 부부를 감싸고 있습니다. 저 최순아 신상 몰라요? 네, 모르죠. 이거 뭐 마음은 변호사님한테 다 말해요. 아니가 다 그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상이나 뭐 이런 최순을 네, 혼자만 지금 모르고요. 조선은 이 안에 있는데 걔네 아빠가 좀 뜯어내려고 한 거라고 다 그랬어요. 저한테 다 알아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웬만큼 다 알아요. 돈 뜯어내려고 한 수작부린 거라고. 신목사를 괴롭히는 자는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강량. 대질신문에서도 동료 신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같으면 내가 너를 언제 알아 그러더래요. 검찰에서 대질신문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래요. 지 인생을 바쳐서 피라도 팔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름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죽음이라도 바친다. 그렇게 써줬다.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양도 신목사 부부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아예 아니다 그래요. 아직도. 그 뭐가 아니다? 시킨 게 아니고 네. 저기 자진해서 자기가 다 지시해가지고 동동원이 저기 서고 같이 했다. 네. 지금이라도 저는 그냥 그 죄를 확 그냥 아주 캐서 풀어가지고 아주 싹 그냥 지 죄를 그냥 털었으면 나 그거 진로 소원이다 지금. 검사는 1심 재판에서 인삼 절도죄로 최 씨에게 10년, 미군에게는 3년, 강량에게는 작물 운반죄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많은 애들을 이제 자기 밑에 거느리고 어떤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심어주고 범죄 행위까지 하게 하는 했는데 분명히 이제 위협하고 같이 애들을 이제 그런 일을 인삼절도나 이런 일들 시킨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신목사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경찰은 아예 신목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씨는 만나보셨어요? 예, 그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보든 안 했죠. 왜냐, 조사를 대상이 아닌 것이기를 그럴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내가 그 시기에서 수사의 그 소견을 밝히고 그렇게 한 것이죠. 검찰 역시 신목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여러 각도로 했는데요. 신 씨가 범죄 행위에 어떤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했고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 부부는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식적인 부분, 성경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신이가 담당을 해요. 그냥 말은 맨날 성경밖에 안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외 모든 것은 최선이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좁은 집에 함께 살면서 5년이 넘게 인삼을 훔쳐 팔아온 사실을 신목사가 모를 수 있었을까? 아직도 감출했다고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28년도에 인삼도 사건이 났었을 때
직원이 잠깐 피해 있다가 돌아왔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책 없었어요. 내버려뒀어요. 다. 더구나 신 목사는 부인인 최 씨가 학생들을 구타하는 사실을 보고서도 방관했다고 합니다. 그때만 옆에서 슬방서 때리고 욕해도 그냥 몰라고 지나갔어요. 바로 옆에서. 신가요? 네, 바로 옆에서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더욱더 슬방서가 더 기다고 살았어요. 그 안방하고 슬방하고 방이 한 생활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다 생활적으로 사이에도 그 방송에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들려요. 그런데도 모른 척했어요. 구속된 학생들의 부모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신 목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붕괴했습니다. 그런 재판 하나만 가지고 그 재판인데? 사형시켜야 돼. 분해서 못 살겠네, 진짜로. 하지만 김 집사는 신 목사가 절도나 폭행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요. 그 양반 모르고 있었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지. 근데 한 집에 있으면서 그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사님?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신 목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많이 안 좋아요. 딸을 찾아 나선 임 씨와 동행했습니다. 신 목사와 영경 씨 등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전 신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곳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합숙소. 지금도 신도인 강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빌라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신 목사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이 씨. 요 분이 맞아요? 예. 네, 정확해요. 이 씨는 정확하게 사셨고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셔서 사시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었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남녀, 젊은 남녀. 네. 남녀. 네, 한 몇 명 정도가 들락날락 하던가요? 많았었어요. 네. 언제까지 있었어요? 가을까지는 계셨거든요. 근데 겨울에 거의 안 보셨어요. 이 학생은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다 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았지. 목소리 들었으니까. 근데 얼굴은 다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 목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강남의 한 술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술집은 신도 강 씨가 운영을 맡아왔는데 영경 양도 이곳에서 서빙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씨는 보이지 않고 낯선 사람이 나타나 영경 양은 본 적이 없고 자신은 15일 전에 이 술집을 인수해 명의를 변경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 새벽 영경 양의 행방을 찾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저희 PD 수첩팀에 20대 중반의 사장인 강 씨가 목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에는 김 집사의 아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소개로 이곳에서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도 여기 나왔었죠. 가게 나왔었겠죠. 전 어차피 가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주방에만 거의. 신 목사님 네.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글쎄요. 언제 보고 못 봤어요? 저는 좀 뭐 기억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영경 씨 아시죠? 임영경 씨. 이 아가씨가 왜요? 영경 씨 집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네. 작년까지 이뇨 빌라에 같이 있었잖아요. 뭐, 무슨 빌라? 이뇨 빌라에. 그 이뇨 빌라가 어디 있어요? 전 작년에 지방에 있었어요. 어쩌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를 딸을 끝내 찾지 못한 임 씨. 한동안 분을 사기다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신 목사는 본인의 선교로 인해 가정을 잃은 한 가장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른바 영적 부모를 믿고 따르다 감옥에 갇힌 어린 여신도들. 그로 인해 파멸에까지 이른 가족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의 신 목사는 우리 취재진의 수소문과 잠복에도 불구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신목사.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르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거짓 구원을 약속하는 이들의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러기까지 순진한 피해자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